스턴들 조입니다. 저 오늘 여기에 가을 룩북 촬영을 하려고 이렇게 스튜디오를 빌려서 오게 되었어요. 지금이 딱 여름에서 가을 넘어가는 시즌이란 말이에요. 추위와 더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입을 수 있는 유일한 시즌이잖아요. 요즘 입을 수 있는 데일리 옷들을 추천을 해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제가 오늘 입는 옷들은 대부분 스타일 난다, 스위트글램, 립팝에서 구매를 했고요. 제가 되게 공주공주한 옷도 입지만 편한 옷들도 있고 또 테니스 커트 같이 막 발랄한 옷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짠! 스위트글램에서 구매한 옷이에요. 스위트글램이 이름처럼 귀여우면서도 섹시한 그런 의류들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두 개는 제가 보자마자 너무 예뻐가지고 막 결제를 해버린 그런 옷입니다. 팔 부분에는 덧대어져 있는 천이 없는데 이 몸통 부분은 갈색으로 천이 덧대어져 있어가지고 비침이 없어요. 소매 부분이 이렇게 튤립처럼 제 손목을 감싸줍니다. 그리고 제가 하의도 같이 구매를 했는데 이 하의가 지금 입고 있는데 숨이 안 쉬어져요, 약간. 제가 보통 하의를 26 사이즈를 입는데 S가 맞을 줄 알고 구매를 했는데 너무 작아요. 그런데 이걸 배송받는데 일주일 넘게 기다려가지고 이걸 교환을 하기도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 몸을 쑤셔 넣었어요. 들어가! 치마가 작다 보니까 제 몸을 이렇게 보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데? 싶어서 요즘 잘 입고 있습니다. 짠! 제가 저번에 촬영했던 로아르 룩북에서도 소개시켜드린 적 있는 원피스인데요. 좀 제대로 된 예쁜 스튜디오에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다시 한번 가져왔어요. 저는 이 회색 원피스에 검정 베레모랑 검정 워커를 매칭을 해줬어요. 방금 제가 보여드린 치마는 되게 짧잖아요. 약간 이러면서 걸어야 되는데 얘는 좀 자유로워요. 그리고 단추가 이렇게 포인트가 너무 예쁘게 들어가 있어서 세련된 느낌이 드는 건 덤. 미국에서도 이렇게 잘 입고 다닐 것 같아요. 짠! 제가 준비한 세 번째 룩이에요. 안에는 흰색 니트 원피스를 이렇게 예쁘게 입어줬고 밤에 추울지도 모르니까 크롭 점퍼를 하나 걸쳐주고 니하이 부츠를 이렇게 매칭을 하고 숏 비니를 이렇게 써줬어요. 비니를 처음 써봐서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약간 서태지와 아이들 같은데? 하여튼 이 원피스는 스위트글램에서 구매한 원피스고 살짝 비침이 있는 게 아쉬워요. 제가 지금 안에 검정색 속바지랑 검정색 속옷을 입어줬는데 이게 색이 비치죠. 지금은 뭔가 검정이랑 섞여서 색이 좀 탁해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좀 별로예요. 우리 쇼핑몰에서 니트 원피스 구매할 때 분명히 모델은 이렇게 딱 핏이 되는데 왜 제가 입으면 항상 넉넉, 낙낙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원피스를 구매를 할 때도 이것도 고정사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몸에 꽤 붙어서 되게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이 점퍼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안조우라는 브랜드에서 선물을 받은 점퍼인데 팔 기장감이며 소재며 이런 박음질 같은 디테일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던 그런 점퍼예요. 저는 여기 엉덩이 허리 밑으로 내려오는 점퍼를 되게 별로 안 좋아해요. 내려오면 아예 확 내려와서 엉덩이까지 덮던가 짧을 거면 확 짧던가. 멀리서 보면 그냥 검정색인데 가까이서 보시면 이렇게 반짝반짝 소재의 그런 점퍼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완벽한 위치에 존재하고 있는 이 주머니. 이 점퍼는 이렇게 지퍼로 잠궈도 되는데 이 밑부분만 이렇게 똑딱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똑딱이를 채워주면 이렇게 허리를 딱 잡아줘서 저 친구 몸매가 아주
다음 옷으로 갈아입고 왔어요. 제가 이 룩을 소개해드릴지 말지 되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 룩을 입고 이렇게 거울을 보니까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최소라님. 뭔가 최소라님 느낌 나잖아요. 이 부츠는 어디서 구매했지? 스튜어트 와이츠맨에서 구매한 싸이하이 부츠고요. 입고 있는 바이크 팬츠는 룰루레몬에서 구매를 했고 시스루 블라우스는 이한조에서 선물을 받은 블라우스예요. 이 블라우스는 두 가지 코디를 준비했는데요. 지금처럼 시크한 무드를 연출을 할 수 있는 이런 룩이 있고 미디움 기장에 치마를 같이 매치해주면 갑자기 또 오피스 룩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거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뭔가 지금 룩이 되게 편안하면서도 나름 신경 쓴 것 같은 옷이어서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오늘 입은 옷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특히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레깅스가 룰루레몬이 얼라인 원단인데 정말 많은 브랜드의 레깅스를 입어봤는데 저도 사실 룰루레몬이 레깅스 사기 전에 아니 누가 20만원짜리 레깅스를 입어? 이랬는데 세상에 이런 원단이 체온을 조절을 너무 잘해줘요. 통풍이 엄청 잘 되고 쪼이는 느낌이 하나 없는데 몸을 잘 잡아주는 그런 되게 모순적인 그런 레깅스예요. 그래서 우리 더원들이 바이크 셔츠를 꼭 하나만 구매를 해야 된다. 그럼 저는 이 룰루레몬이 바이크 셔츠를 너무나도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 블라우스를 보시면 그냥 검정색 원단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실제 이렇게 패턴이 들어가 있고 검정색 실뿐만 아니라 은색 실이 같이 이렇게 섞여 있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요. 그리고 손목에 단추가 두 개가 있는데 이걸 채워줘도 좋지만 저는 이 나풀거리의 느낌을 좋아해서 자유롭게 풀어줬어요. 겉으로 이렇게 내놓고 입으면 밑부분이 이상하게 잘린 블라우스들 있잖아요. 얘는 이 부분을 살짝 이렇게 가려주고 또 엉덩이 부분도 민망하지 않도록 이렇게 가려주면서도 여기 가운데 부분은 이렇게 들어와 있어서 무심하게 이렇게 턱 꺼내놓고 입고 다녀도 전혀 촌스럽지 않은 아까랑 같은 블라우스에 치마랑 신발만 다르게 매치를 해줬어요. 확 오피스룩 느낌이 나잖아요? 우리 더원들이 제가 화려하고 공주공주한 옷들만 좋아하시는 줄 아는데 저는 화려한 옷들은 뭐든 다 좋아해요.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옷들은 너무 많은데 컨셉에 구애받으면서 입어야 되는 게 저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너무 개소리인가? 하여튼 요렇게 노멀한 룩도 가끔 입어준다는 거. 그리고 블라우스가 되게 편해요. 여기도 되게 낙낙하니 있고 가슴도 되게 넉넉하게 디자인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너무 편해요. 렌느에서 구매를 한 미디 기장이 치마예요. 보통 잘 안 입는 기장의 옷인데 제가 한창 렌느의 그 페미닌한 그런 스타일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놓고 단 한 번도 입지 않았습니다. 핑크 룩이에요. 이거는 최근에 산 옷은 아니지만 너무 잘 입고 다니는 옷이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입고 나왔어요. 발망에서 구매한 니트고요. 핑크 다크인 절 보라색이 눈뜨게 해준 그런 니트가 아닌가 싶어요. 석쿠키 앤 발망 하울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린 니트인데요. 지금 입기 딱 좋아요. 그때는 제가 너무 앞섰던 것 같아요. 지금이 완전 적기예요. 이 니트가 제가 수선을 해서 받은 제품이에요. 원래 발망이 어깨뽕이 진짜 거의 이만한데 그건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한 반 정도를 이렇게 자르고 기장도 한 요 정도 줄여서 수선을 해서 딱 팔목에 덮게 제품을 받았어요. 허리 부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밴딩이 들어가 있어요. 바지랑 치마 결합된 제품이어서 보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편안하고 좋아요. 올 여름을 강타했던 그 셔링이 이렇게 앞에 잡혀져 있어요. 흰 양말과 흰색 신발을 매칭을 해줬어요. 에어포스 완전 국민 운동화잖아요. 저 이거 너무 잘 신고 있어요. 이게 제 데일리 운동화예요. 그리고 양말은 언더아머에서 구매한 양말인데 동생이랑 같이 쇼핑을 하는데 동생이 누나 양말은 언더아머가 짱이야 이래서 어? 진짜? 하고 구매를 했는데 와 진짜 잘 잡아줘요. 손목, 발목이 약해서 뭔가 항상 아프거든요. 근데 이 양말을 신으니까 딱 잡아줘서 되게 안정적인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강추입니다.
이 모자는 제가 MLB에서 구매를 한 모자고요. 앞에 너무 귀엽게 이렇게 B 마크가 새겨져 있어요. 안쪽에도 센스 있게 이렇게 메쉬로 한 번 덧대어져 있어서 바로 제 머리가 여기에 닿지 않는다는 점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보통 머리를 감지 않았을 때 모자를 많이 착용을 하잖아요. 저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 가방은 왓츠인마이백에서 소개시켜드린 적 있는 괴물 수납력이 미우미우 가방인데 핑크핑크한 날 포인트로 딱 주기 너무 좋아서 구매를 했었어요. 그러면 오늘 룩북이 우리 더운 분들이 옷 구매에 많은 참고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 영상 이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에는 겨울 룩북이 되려나? 그럼 우리는 겨울 룩북 때 또